네, 안녕하세요. 선인 TS팀 정별림입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호두파이인데요. 바로 냉동생지 형태로 나와 있는 호두파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굽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고에서 냉동생지 호두파이를 이제 바로 꺼냈는데요.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호두파이 작업하시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파이지를 하나하나 만드시느라고요. 근데 저희 이 냉동생지 같은 경우는 파이지가 이제 다 만드실 필요 없이 이렇게 시럽까지 다 부어져 있는 이 상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해동하실 필요 없이 꺼내자마자 이렇게 냉동 상태 그대로 바로 오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호두 타르트가 이렇게 구워질 때 보면은 이렇게 산처럼 솟아오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정상적인 그런 상태이니까요. 다 구워지고 나서 이제 식으면서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으니까 이제 문제없이 이렇게 구워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서 이제 구워져 나왔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컨벡션 혹은 데크오븐에서 구워도 이제 동일한 결과값을 이렇게 똑같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기계로 이제 구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윗면이 마르지 않도록 이제 광택제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로젤 무향 버전을 이제 발라줄게요. 살짝 나오자마자 뜨거울 때 이제 발라주시면 되세요. 선인에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광택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로젤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무른 타입의 광택제입니다. 무향 광택제로 제품 자체 고유의 향을 해치지 않습니다. 주로 견과류나 유제품류, 비과일류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그라젤입니다. 가열하지 않고 물과 레진류의 액상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단단한 타입의 광택제입니다. 주로 색을 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콩나물입니다. 살구향이 들어있는 끓여 쓰는 나빠주입니다. 주로 데니시 페스트리 또는 빵에 얇게 도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은 아이스 글레이즈입니다. 일반적인 광택제는 냉동에서 뿌옇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인의 아이스 글레이즈는 영하 25도에서도 광택제의 투명함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사용됩니다.
미로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성이 이렇게 바르기가 바로 이제 바르기 아주 좋기 때문에 바로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미로젤 무향을 선택을 한 이유는요. 호두파이 같은 경우는 견과류가 들었잖아요. 근데 보통 가지고 계신 광택제들은 보통 이제 살구잼이나 살구향이 들어간 제품을 쓰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과일향이 들어간 제품은 과일에 이제 응용하시기에는 좋지만 이런 견과류 제품에는 호두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향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호두 타르트를 이제 시연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과연 얼마 동안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는 한 5일 정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된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요. 보통 이제 이런 타르트, 호두 타르트 같은 경우는 구운 과자처럼 생각하시고 진열 판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5일 된 것과 바로 구운 것과 한번 비교 시식을 한번 해서 맛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일단 오늘 먼저 구운 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약간 한김 약간 식은 거. 이제 바로 구운 호두 타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바삭하고 따뜻하게 먹는 그런 맛이 약간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5일이 지난 호두파이를 먹어봤는데요. 이제 바로 구운 거에 비해서 오히려 호두가 이제 숙성이 이렇게 되면서 바삭함은 조금 이제 덜 떨어지지만은 이 호두향이 아주 진하게 올라오는 맛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하실 때 이렇게 포장지에 하나씩 하나씩 낱개 포장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냉동 호두 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이렇게 수평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영하 5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당액이 약간 흐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수평 유지해주시는 거 냉동 상태일 때 잊어버리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 구워진 다음에 혹시라도 흘렀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특별히 품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